렛츠 고! 됐어. 됐지. 그렇지. 이 상태에서 쭉 가는 거야. 그렇지. 그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드라메랩의 매동생입니다. 지난번에 제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모나와 유수를 만들어 봤죠. 골랐어. 그래서 이번엔 볼링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선 씨 이거 봐봐. 이거 어때요? 공이 지 맘대로 이렇게. 뭐야? 볼링인데 공을 맘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메커니즘 같다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살짝 기능 하나 더 넣어서 전진이랑 후진까지 이렇게. 아, 후진. 네. 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죠? 밥이나 먹을까요? Thank you, Mark Robert. Video 좋습니다. 자, 아까 영상 본 것처럼 우리도 볼링공을 만들 거예요. 일단 제작은 두 가지로 나뉘겠죠? 외관 그리고 안에 있는 알맹이. 알맹이가 대충 이렇게 있다 치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은 앞뒤 왼쪽 오른쪽 다 된다. 맞죠? 네. 오케이. 저랑 승훈 씨가 하드웨어 만들고 예진 씨, 원석 씨가 소프트웨어 그리고 컨트롤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름을 좀 한번 지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굴러가공. 굴러가공.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고 귀엽게 렛츠 고. 오. 아, 괜찮아요? 네, 좋은데요? 아니면은 이런 거 어때요? 이리고 저리고. 이것도 괜찮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반응이 좋았으니까 이 공의 이름은 렛츠 고! 자, 볼링공 제작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었었죠. 껍데기 그리고 알맹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외관이에요. PLA라고 불리는 필라멘트 재질로 3D 프린팅을 약 80시간 했습니다. 8. 크기는 일반 볼링공이랑 굉장히 비슷한 상태고요. 자, 이제 이 안에 있는 알맹이를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tempted. 자, 탈모! 네, 알맹이 만들어야죠. 알맹이 만들어야 돼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일단 부품 다 꺼내볼까요? 뭐, 아, 엄청 많구나.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맹이에 있는 이 추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리죠. 그리고 이 무게추가 오른쪽으로 가면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리겠죠. 이렇게 해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껍데기가 헛돌고 있죠. 여기서 전진 후진 모드를 키면 여기 있는 이 톱니 요 친구가 볼링공 껍데기를 앞으로, 뒤로 직접 제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서 앞, 뒤, 왼쪽, 오른쪽 모두 다 제가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맹이는 모두 완성이 되었으니까 결합 후에 컨트롤러와 함께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는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컨트롤러는 잘 완성이 됐나요? 저희가 이제 회로 기판이랑 네. 소프트웨어를 완성을 해서 무선 통신이 가능하게끔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조작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 아래 배터리 스위치를 켜야 돼요. 근데 여기에 스위치가 3단 스위치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컨트롤러에 모드 스위치를 위로 올리게 되면은 기울기에 따라서 무게추가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드 스위치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 볼링공 알맹이와 껍데기가 결합이 되게 되면서 이제 전진 후진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까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둘을 연결해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준비 모두 끝났죠? 그럼 이제 바로 전원을 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하면 왼쪽이 가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하면 오, 와우! 내가 방금 왼쪽으로 가니까 와! 그러면 내가 승호 씨를 오른쪽으로 아! 아! 자, 원석 씨! 아! 자, 예진 씨! 야! 와, 뭐야, 미쳤어!
와 미쳤어. 자 일단 중립, 일단 중립. 호던 호던. 우리는 아까 그 영상이랑 다르게 앞뒤 전진 후진 만들었잖아요. 됐다. 소리가 들린다. 침착하고.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니지. 너는 뒤로 와야 돼. 왜냐면 내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박수. 노한성 씨 너무 잘했어요. 승원 씨 최고였어요. 예진 씨 잘 놀았어요. 자. 물론 해보니까 도자기 살짝 어렵긴 해요. 근데 이건 충분히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커스텀 업체에다 맡겨서 아주 예쁘게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Let's go! 렛츠고이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영롱하지 않나요? 자 이제 이 친구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링공을 일자로 던져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야 한 바퀴를 돌아서 이 친구를 스트라이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스위치를 켜고 준비. 렛츠고! Yeah, come on! Yeah, come on! Okay, yes, come on! 허! 오케이! 실패! 괜찮아요? 실패할 수도 있지. 뭐 계속 해보는 거야. Let's go! Come on! Yes, come on! 오케이! 오! 오케이! 됐어! 됐어! 여기다! 여기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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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실패! Let's go! 넌 할 수 있어! 나 이거 감 잡았어, 이거. 오케이, 갑니다. 자, Let's go! Yes, 됐어! 이번에 힘, 모든 게 완벽했지. 그렇지,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야지. 오른쪽, 그렇지, 이쪽으로 가. 나한테 오면. 야! 자, 가자! 마지막이다. 자, Let's go! 됐지, 그렇지. 이 상태에서 쭉 가는 거야. 그렇지, 그 상태에서 쭉 가는 거야. 그렇지,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쪽 살짝 더, 이렇게 오른쪽 살짝. 됐어, 야 됐어, 야 이거 봤다 이거. 여기 모두 필이 쓰러졌지. 그렇지, 너 계속 굴러라, 계속 굴러라. 다 쓰러뜨렸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드는 레츠고 테스트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 그리고 저희 크루원들 우리 모두 같이 만든 렛츠공을 완성시켰습니다. 다음엔 이 친구로 훨씬 더 재미난 것들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메랩의 매동생이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양옆에 뭐야? 한번 보여주세요. 나 모르겠어요. 뭐야 이게? 지금 완성식